잠깐만요. 이거 좀 봐요. 네? 아, 좀 보자니까요. 아니, 그게... 얼굴은 참하게 생겨갖군. 아주 못쓰겠네. 어, 이거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. 너 학생이지? 어느 학교 다니는 누구야? 어, 아니에요, 아저씨. 이거 안 되겠구만. 어? 돈가스로 갈까? 나도 너 하나 딸이 있어. 원래 학교하고 이름 못 돼. 아, 진짜 왜 말 안 된다고 생각하냐? 우리가 가서 건들면 더 믿어줄 거야. 아까 우리 정민이한테 얘기해서 들었잖아. 나 믿어. 그런 말 안 들었어도 믿어. 정민이 그런 애가 아니야. 저 정말 억울해요, 선생님. 정말 아니에요. 나도 이놈아 네가 그런 애라고는 믿지 않아. 내가 안 만져 이윽반 애들 마땅찮게 생각을 해도 넌 걔네들 중에서 그래도 착실한 쪽에 속하잖아. 저 주임생, 뭐 다행히 경찰에 고발이 안 들어갔으니까요. 이번엔 조용히 넘어가죠. 내가 정민이 잘 알아서 드릴 말씀입니다. 넌 만져... 아, 누가 네 가방에 뭘 넣어도 모르고 그래?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닌 거야, 이놈아? 선생님, 정민이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. 저희가 압니다. 정민이 믿어주십시오. 야, 야 어떻게 된 거야? 정민 선배가 물건 훔치다니. 글쎄 말이야, 우리도 도대체 믿기지가 않아. 아니 서클룸에도 아무도 없고 다들 어디 갔어? 다들 학생으로 왔어. 아무 일도 없어질 텐데. 아, 야 저기 온다 얘. 아, 정민 선배님. 야, 쟤네 정민 선배만 보면 저렇게 난리냐? 몰랐어? 좋아하잖아 연상이 형이. 가자, 분위기도 안 좋은데. 그래, 가자 가자. 선배님, 어떻게 된 거예요? 뭔가 잘못된 거죠? 그래, 잘못된 거야. 그러니까 너 1학년들 괜히 엉뚱한 거 하지 마라. 아, 그럴 줄 알았어요. 정민 선배님, 저 1학년들 선배님 믿어요. 고마워. 야, 이정민, 뭐 훔칠 게 없어 CD를 훔치냐? 아니야, 아닌 걸로 밝혀줬어. 하여간 늘 연극반 애들은 별일을 다 일으키고 다녀. 이정민, 다음부터 좀 큰 걸 훔쳐봐. 야, 박미선, 넌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. 뭐가 어째? 우렁이들에 이거는 못하지만 좀 왜 떠드는 난리야? 알았어. 그래도 개방병동으로 나오니까 전화다고 좋네 뭐. 내 걱정 마. 근데 알아서 할게. 아 그래, 여태까지 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나도 화가 나. 그래, 끊어 누나. 야 인마, 무슨 전화 그렇게 오래 하냐? 무슨 상관이야 인마. 여보세요? 어, 나야. 왜 외출했어? 어, 어제 샀어, CD. 어. 야, 인마. 생일 선물 CD면 충분하지 뭘 그래. 지난주에 이번 주 중에 소지품 검사 있을 거라고 미리 얘기했었지? 자, 각자 소지품 책상에 꺼내놓는다. 실시! 이렇게 미리 일러주었는데도 꼭 담배나 포카 같은 거 걸리는 놈들이 꼭 있어. 어? 소지품 검사 기간만이라도 좀 안 할 수 없냐 그런 거죠? 야 인마 너! 일어나! 너 뭐 숨겨서 인마! 녀석이 어디서 눈속임을 하러 일어나 인마! 야 이정민! 너 뭐 숨겼어?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아, 글쎄 뭐냐니까 열어봐 가봐. 어,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선생님. 글쎄 뭐냐니까. 어? 이게 뭐야? 이래? 아 이게 이정민, 너 이거? 아,
저도 모르겠어요. 지금 보니까 이게 있었어요. 아니 너 대체 왜 이래? 이것도 누명이야? 정말이에요 선생님. 저도 이게 정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. 이 녀석이 이제 보니까 포기하고는 영 딴판이로구만. 뒤로 나. 아 이제 서두세요. 네. 이게 이정민이 가방에서 이런 게 나왔다면 이거 믿으시겠어요? 아니 이게 정민이 가방에서요? 예. 아니 정민이 같은 애가 이걸 왜요? 저도 아까 서 선생님 말씀 듣고 놀랐어요. 도난 사건으로 신고됐다면서요? 아 글쎄 말입니다. 그 이지경이 구우면은 그 도난 사건도 어디 믿겠어요? 정민이가 요새 웬일이죠?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? 참 별일이다. CD도 누명이고 이것도 누명이니? 너 어디 원한 친구 있니? 박미선, 넌 어떻게 일만 터졌다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을 괴롭혀? 증거가 나왔는데 누명이라니까 기가 막혀서 그런다. 왜? 정민아, 나 좀 보자. 정말이지, 전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. 그게 왜 제 가방에 들어있는지 정말 모르겠다고. 그만 울어, 그만 울어. 나도 널 믿고 싶어. 아, 그래도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은 객관적으로 볼 때